저는 이제 그 인도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했던 이제 교회입니다. 델리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주보 예쁘게 만들어서 조금씩 선교적 한인교회를 열심히 잘 진행을 하다가, 그 저희가 이제 비자가 거부돼 갖고 2017년 10월에 이제 한국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단 통합 측 총회 세계 선교본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KWMA로 이제 와서 미래 한국 선교 개발 센터 장으로 이제 미래 한국 선교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기 오니까 이제 방송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코로나 때문에 한 20회 정도 방송에 대한 또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세미나도 많이 필요하고 또 포럼도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방송팀을 만들어서 방송을 쭉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나중에 제가 방송을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굿TV에서도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방송뿐 아니라 이제 신문에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주제별로 칼럼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미래의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강의의 개요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어떤 것이고, 또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들은 어떤지, 아무래도 KWMA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상황들을 듣고, 또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이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럼 어떻게 선교할지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교 R&D, 또 미래 한국 선교 개발 센터가 또 어떻게 또해 나가야 되고,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좀 얘기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선교계 소식도 제가 고신 측의 R&D 모임에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쓴게 있는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요거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부록까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스브레이크로 이제 혹시 그 주서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지금 요새 이렇게 그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막 버려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늘어나는 숫자가 뭐 3만 6천 대까지 막 계속 8월까지 서울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소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충전해주고 이런 거 하는 직업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새로운 거, 그리고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남아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쪽 한국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하죠. 사실 어른들이 보면 좀 위험한데,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좀 늘어나는 새로운 모습인 것 같고요. 뭐 한국 뉴스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셋값이 58주째 폭등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셨는데, 또 안식간들이 두주뭐두달 이렇게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장기로 계실 분들은 뭐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변화들이 많고, 주택 정책이 계속 잡히지 않고,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저희 요즘에 또 관계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거는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보면은 아직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초고화질 영화 9편, 한 편이 아니고 9편을 1초에 전송을 할 정도로 엄청난 또 반도체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시장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한국은 지금 수능을 볼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보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뭐 거의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추워질지 모르니까, 뭐 최근의 뉴스는 아시다시피 독감 예방주사 부작용 때문에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학생 수도 많이 줄었다. 이제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가 계신 분들한테, 한국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엄청나죠. 진짜 택배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해 있고 마켓컬리라고 하는 그 사이트나 그 플랫폼에서는 완도산 해산물을 이제 저녁에 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 뭐 이런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되면서 코로나 때 택배 분량이 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로사가 지금 올해로 10명째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좀 같이 좀 속상한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아유 힘들고 어려워 막 택시에 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이나 오신 선교사님들도 가끔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 듣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참 너무 아프고 또 그런 상황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택배가 잘 되다 보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좀 한가해요. 생각보다. 오히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시식코너에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런데 이케아라고 가구 전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아유 사람들이 진짜 미어터져요. 진짜 뭐 코로나 거리 완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막 미어터져서 거기 왜냐하면 집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 가구 바꾸기, 뭐 의자 바꾸기 요새 그 해외 노동자들이 일이 좀 한동안 없었다가 요새 일이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의자 바꾸는 것 때문에 의자 공장에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또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요게 이제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플랫폼 그 모바일 그 거긴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 꾸미기 같은 거 많이 하는 트렌드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또 트렌드가 많이 돼 있고요. 특별히 텔레비전, TV 아주 막 대박 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뭐 극장도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화면으로 본다고 뭐 100인치 되는 뭐 큰 화면들을 뭐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수요 폭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최근의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고국 소식 들으시니까 기쁘시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KWMA에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뭐 나중에 제가 파일 드릴 테니까요. 내부 환경이 뭐가 변하고 외부 환경이 뭐가 변하고 또 그 안에 교회 뭐 세계 정세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나가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R&D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에 의해 분석 자료들이나 세미나 쪽에 계속 자료를 보죠. 지금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절망을 잘 했으면 코로나 오는 걸좀 예비를 해놨으면 좋은데 아무도 그런 거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터지니까 막 이소리 저소리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또 모를 미래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좀 한 6가지 정도만 좀 저 뽑아봤어요.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그래서 한 요렇게 뽑아봤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그 피자헛과 도미노라는 주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아 집에서 뭐에 피자나 시켜 먹지 이게 이제 대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가 매출이 급격하게 차이가 났는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렇고 도미노 피자는 사실은 막 마분지 같고 종이 씹는 것 같고 맛없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 도미노 피자는 그때부터 계속 그 맛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피자는 IT다. 뭐 우리 침대는 가구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픽업 서비스 시스템, 뭐 GPS, 뭐 주문 시스템, 의자들을 없애고 배달 시스템, 뭐 배달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과거 한 10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대박이 터진 거죠. 막 피자헛은 아마 매장을 예쁘게 꾸미고 자리 앉는 거를 신경 쓰고 카페 분위기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증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근무를 집에서 많이 했고 지금은 그래도 한국은 전철에도 그렇고 출퇴근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집 안으로 다 들어왔죠. 예, 집 안으로 사무실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뭐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다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요새는 집도 이렇게 거실을 있는 소파를 없애고 사무실처럼 큰 테이블로 두고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들이 막 늘어나고 아파트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만든다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패턴이 바뀌죠. 요거는 좀 제가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 관계된 분들도 이제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 4일제 근무가 이제 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아, 주 4일제 근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코로나 때 얘기가 많이 되어졌던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나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들 많죠. 요새 삼성에서 스마트워치가 새로 나왔는데 비싸요.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혈압 재는 게 들어가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뭐 이게 국가 인증이나 뭐 의료계하고 대해서 뭐 이렇게 인증이 됐는데 아마 이런 그 의료 시스템들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발전이 될 거고 또 방역이나 일들 또 선교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런 마스크나 방역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선교 쪽으로 강조를 하셔야 될 상황이 될 때는 이런 관련 업체들과 이렇게 조인하는 선교사님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올해 1월 달만 해도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아 이제 핸드폰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 만한 아이템이 없다. 다른 거 바꿔 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모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먹거리를 개발하는 산업 개발자들은 집에다가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차 안으로 옮겨놓는다. 뭐차 안에 침대, 뭐 운동기구, 마사지기 뭐 이런 거다 넣는. 그래서 집을 차 안으로 요게 이제 그 모습이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이 흐름은 워낙 시장이 컸기 때문에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더 많은 또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여러 많은 기사들 분석해 보면은 이제 자치정부나 지방자치제보다는 중앙정부 강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쪽으로 더 많이 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국가의 어떤 비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또 압박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조금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세 파트인데 방역 파트, 그다음에 먹고 사는 파트,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자녀들 교육 파트인데 온라인과 디지털이 강화됐던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더 극복하기 어려운 선교지의 교육 환경은 더 많이 어렵겠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는 정신 차리고 오늘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막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아마 이 교육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이제 좀 해서 여섯 가지 정도를 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어떤 상황을 겪을까를 좀 이렇게 KWMA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서 그 관계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시 추적이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 비자 문제에서 9.11 테러가 이어진 후에 그 많은 공항들이 그 몸 바디 스캐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마 개인 추적 동선이 더 많이 이제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그 홍채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서 개인 정보 노출이 너무나 많이 되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들으셨겠지만 그 동선 뭐 도망갔던 사람들 잡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KWMA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빨간 발을 제가 만들어 놨고 거기 안에 보면 포럼, 토크쇼, 뭐 특강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갖고 세미나를 해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 놓습니다. 선교사님 보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이었던 한충희 목사님이 그 유엔 차석 대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비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제안하는 거는 선교사회가 있으면 선교사회가 정기적으로 외교부하고 대사하고 이렇게 영사들하고 정기적인 코드를 통해서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체류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CTS랑 같이 공동으로 방송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28,339명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난 4월에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는 앙케이트에서는 한 20%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4월, 5월 달에는 30%, 40%까지 넘어가는 이제 통계, 물론 통계겠지만 추세가 됐었고 은퇴 선교사들이 매년 820명씩 증가한다고 하는 추세가 있었고 선교사 자녀들이 또 18,000명인데 거기에 또 20%, 30% 그다음에 안식년 선교사들이 보통 한 5% 정도였고 여러 가지 생각이면 정말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가격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지금 자가격리에 대한 방송도 저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은데요. 그냥 자가격리는 이제는 그냥 눈치를 봐서 그냥 서로 알아서 이렇게 뭐 들어오면 가족들이 나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암암리에 옛날처럼 조금 엄격한 것보다 약간은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왜냐하면 선교지를 어떻게 갈지 모르고 저도 이제 인도에서 비자가 거부됐기 때문에 안식간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가족들에게 힘든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자녀들을 거주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학교 진학하는데도 쉽지 않았고 또 그러려면은 또 선교사가 월세를 얻든지 또 아니면 월세를 얻더라도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과 인도 추방 비자 거부 선교사들은 이 일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 갑자기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이거를 잘 감당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도 중국 추방당할 땐 그래도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교회도 오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도 못 모이는데 선교사가 와갖고 괜히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으니까 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추세가 됐는데 주택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선교사의 주택 문제를 좀 중요한 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대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야 이제 정말 방송해야 되겠다.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되겠다. 뭐 방송, SNS 막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방송 선교 세미나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저희도 KWMA에서도 방송 장비도 좀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드리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가 진행을 해서 1기, 2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갖고 저는 이제 갑자기 저도 방송 전문가가 아닌데 방송을 한 달에 막 8편, 9편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관계자들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한 30명 되는데 PD들이 5명 계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방송에서는 이게 작가나 아나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콘텐츠 교육을 할지도 이제 저도 이제 기획을 했고, 현지인들도 방송 장비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나운서도 하고 싶고, PD도 하고 싶고, 작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다양화된 방송 콘텐츠와 유튜브나 줌 이런 것들, 저희가 유튜브 사용법, 뭐 줌 사용법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방송으로 만들어놔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 교육, 교육 선교의 중요성이 낮죠. 저희가 이제 첫 방송으로 적정 기술, 적정 교육이라고 하는 요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아 이게 진짜 코로나 시대 현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적정 교육하고 요 선교 교육은 이따가 후반부에 사례 발표를 한번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 유학생 사역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생 가던 흐름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의 K-방역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에도 122개 국가의 학생들이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또 해외 이주민들이나 이주민들이 조금 멈추는 상황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방역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방역이 늘어날 전망이나 이주민 사역, 또 다문화 사역, 유학생 사역, 또 더불어 이제 난민 사역들도 점점 더 많이 한국에서 되고 있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제2의 선교 사역으로 이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세미나와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선교사들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저희가 그 앞서가는 방역 시스템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BTS가 최근에 1위를 두 번 했어요. 그다음에 또 블랙핑크라고 하는 여자 걸그룹도 뭐 메디까지 올라가고 많은 일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방역, 한류, 교회, 선교계가 잘 연계가 돼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제 회의도 이제 저희 KWM에서 이렇게 리더십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지금 거기는 진짜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모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모임도 갖고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가고 있어서, 이게 마치 펭귄 효과처럼 펭귄이 절벽에 있다가 한 마리가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우르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잘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제가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두 분류가 있어요. 현지에 남아 계시는 60~70%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국에 오신 또 30~40%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근데 그 사이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다가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 가려면 다 정리하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훈련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멈춰섰는데 언제 다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멈춰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데, 역현상이에요. 선교사님들 많이 자꾸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들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없고, 또갈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처지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는 저희가 이제 KWM에서 앙케이트 설문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게 조금 뭐 공개가 조금 결재를 받아야 돼 갖고 제가 요 그냥 내용만 넣어놨는데, 선교사님들이 4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후원이 줄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지금 요새 이제 정책당이 할 때잖아요. 그래서 뭐 9월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선교비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 부분들이 대부분 현실적인 부분이었는데, 또 재밌는 현상은 실제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교회가 또 지출을 또 그만큼 안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렵고 작은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그래도 도와주자. 이제 그래도 끊지 말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라고 해서 다 그냥 줄줄이 끊고 줄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데 내가 당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많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냐. 이럴 때 자기 개발 안 하면 언제 자기 개발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조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교회로 지금 뭐 가서 예배 드리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WMA가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 코로나19 비상대책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포럼 특강 자담에 쭉 방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을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사님의 방송이에요. 뭐 트렌드나 이런 거 없어요. 뭐 짧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길게 얘기하실 분은 길게 얘기하시라고 얘기하고 또 정말 꼭 들어야 될 분이 있으면 꼭 듣도록 집중해서 그 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는데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리스트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방송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갖고 또 세미나 때 뭐 그 현장에서 좀 하시고 그 피드백을 주시고 저희가 12월 7, 8일 날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 찍을 방송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남아공에서 세미나를 하시든지 뭘 할 때 그 내용들을 듣고 그 내용들을 토의하시면서 하시도록 방송을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송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방송에 적용 사례를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교 교육을 얘기를 했죠. 선교지 교육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이제 한국에는 지금 거의 못 가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지금 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 선교사는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 디지털화된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관련 단체와 책임자들, 실무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해서 업그레이드 활성화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비전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과 좀 다르다. 이전에 단기 선교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 학생들이나 참여자들이 2주, 3주 하는데 언어가 짧아갖고 다 퍼포먼스하고 공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현지의 선교 교육이 어려워졌다. 교육이 어려워졌다. 아니면 방역이 어려워졌다.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와줄까? 선교사님들도 현장에 많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단기 선교가 비전 트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 나왔고 옛날에 막 자기들이 원하는 거막 공연하고 막뭐 물건 나눠주고 관광하고 이렇게 원하는 사역보다는 현장의 필요를 더 깊게 찾아보자라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죠.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진짜 이제 현장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니즈를 잘 찾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방역 같은 뭐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의료계나 또 이런 부분에서 좀 감당을 해야 될 거고 식량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돕는 일들을 했었지만 식량은 사실은 NGO나 이런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게 선교지의 교육들, 이 빈 교실에 마루에 앉아서 집에서 교육하는 이 선교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좋은 접근을 한다라고 전략을 한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죠. 그래서 공연 위주에서 단기 선교를 교육 선교로 코로나 시대에는
더 좀 업그레이드 하자. 지금 여기 밑에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제 그 탄자니아에서 일을 하시는 그 이지영 선교사님이 그 탭, 그 아이패드는 좀 안 되나 봐요. 복잡해서. 근데 탭으로 탭에 교육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뭐 키키스쿨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교육으로 선생님이 없는 교육 사업들을 이제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예를 들면 이제 적정 교육, 적정 기술인데 아마 남아공 선교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전기를 그 탭에다가 공급을 해서 탭 안에 교육 콘텐츠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트라넷 이번에 갓 러브하우스에서 요 인트라넷 뭐 서버를 했어요. 이게 뭐 한 대당 10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콘텐츠를 한국교회가 차기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에 국민은행 시티은행에 가보면 거기는 막 이런 탭들 막 500개 1000개씩 2년마다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이제 KWMA에서 제가 이제 구성하는 거는 이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은 많이 쓰지만 탭은 사실은 책상에 막 넣어놓고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교육용으로 우리가 모아놓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단기 선교나 또 선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좀 벌일까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교육 콘텐츠를 갖고 아이들이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넣어놓고 교육을 하고 이게 보니까 UN이나 코이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잘 시스템이 돼 있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적정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젊은 청년들이 선교라는 개념을 쓰진 않지만 사회적 변혁, 교육적 변혁을 이라는 주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링크가 돼 있는데 저도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현장에서도 받아봤지만 사실 적정교육, 적정기술이 익숙치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요 개념들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접목을 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막 그 네트워크도 돼 있고 학력 인정도 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연결이 돼 있고 주목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이제 공연만 하는 뭐 이런 시스템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제 그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태블릿을 갖고 어떤 교육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사용하시고 단계가 어떻게 되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교사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교사 교육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이 되는 대한민국의 단기 선교팀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선교 훈련 한 두 달 하다가 갑자기 한 두 주 가서 현장 보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는 끝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노출되니까 카카오톡 뭐 이런 거 현장에 라임 이런 거 연결하지도 말고 페이스북 이런 거 하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 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단기 선교 그림은 이런 기초 선교 훈련을 좀 잘 받고요. 그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 SNS로 현지인들하고 좀 교류를 해서 친구들을 좀 초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단기 선교팀이 같이 조인을 해갖고 SNS를 일방 노출을 하는 겁니다. 뭐 한류, 뭐 BTS, 뭐 한국의 문화, 저희들이 교회 가는 활동들, 방역하는 활동들 이런 걸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호감이 되면 SNS 서로 소통도 하고 SNS로 친밀감을 갖고 현장 사역을 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가서 뭐 공연도 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뭐 줌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이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또 한 1, 2주간에 그 여러 가지 테스트 단계를 가져주고 그리고 이제 기구를 하고 또 잠깐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리더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하고 소통하는 거죠. 교육적인 관계로. 교육적 필요가 뭔지 대답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아마 이런 교육 선교가 이제 적정 기술, 적정 교육, 비전 트립이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림을 갖고 있죠.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방송과 그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 팀들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CCC에서도 이렇게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랜선 단기 선교, 디지털 비전 트립
이렇게 해서 현지에 가서 그 제자와 사역과 뭐 이런 뭐 양육 사역까지도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죠.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잠깐 한 쉬는 만큼 드리죠. 재밌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팀은 그 김신 전도사님, 네이트 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 선교사님 자녀 MK이세요. 그런데 이제 CCM 커버 아는 만큼 들리는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노래 하나에 막 곡이 한 15곡, 18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기독교계에서 그 유튜버들이 5만, 10만 찍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요 내용으로 35만 뷰를 찍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36만, 37만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 KWMA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저희 방송 만드는 거,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는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이분이 팁을 이제 알려주는 강의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기 선교팀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선교사님들 영상 교육도 좀 해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교육 콘텐츠, 선교사님들이 다 일일이 다 그 질문들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팀들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그런 교육 콘텐츠들을 같이 공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는 거죠. 저희가 특별히 지난 그 상반기 때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제발 좀 장비를 뭘 사야 되는지 또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 미디어 장비 지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 140만 원 상당의 그 기자재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도 해보셨는데 공모를 해야 돼요. 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니까 잘 공모에 잘 당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송을 이렇게 디지털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텐츠 뭐 저도 막 얘기할 때 어떨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이랑 누르고 그냥 대본 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 밑에 요 분은 SBS 차유주 아나운서고 구TV 김인주 아나운서인데 또 PD들 또 작가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좋은 방송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어떤 그 Q카드 뭐 Q시트 카드 뭐 Q시트 만드는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만들고 저는 이게 좀 잘 만들어지면 현지에 그 선교사님들이 방송 학교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자막 넣으면 되잖아요. 현지어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해주고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 뭐 캄보디아나 남아공의 소녀들이 한국에 있는 언니들로부터 아나운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서 남아공의 유명한 아나운서 방송이 된다. 언제 코로나 때 그 일들이 시작됐다. 그럼 얼마나 우리한테 흥분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구상을 해봤고 진행을 하고 이제 봤습니다. 아까 이제 그거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적용 사례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국내 현장 적용 사례를 이제 한번 조금 하나 해봤는데요. 한국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은퇴 선교사님들에게는 조금 뭔가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주택 문제, 은퇴 선교사, 다문화 사역, 그다음에 통일 요 네 카테고리로 저희가 방송한 것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나 개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문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문산. 예, 개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18km고 10km,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문산 지역이 되는데 이 문산 지역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웬만한 서울 지역은 거의 다 이렇게 개발이 다 됐어요. 아파트들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만 아직 문산이 개발이 덜 돼 있습니다. 왜냐? 또 북한에서 또 로켓 한번 올라가고 또 뭐 잠수함 사건 한번 터지면 푹 가라앉고 푹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고 최근에 그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빠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확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문산이 굉장히 안 좋고 좀 낙후된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경의 중앙선이 있는데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급행을 타면 47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문산은 홍대, 일반 열차를 타면 54분이에요. 선교사님들 안식관이나 주택이 사실은 막 지방에 뭐 많이 잘 지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이 지방으로 안 가세요. 인프라들이 서울에서 그래도 활동하고 서울에서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병원도 그렇고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문산은 굉장히 좋은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 날에 그 문산에서부터 이제 행주대교죠. 그 강변북로 있는 행주대교 35.2km가 왕복 2에서 6차로가 있는 문산 고속도로가 다음 달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통된 곳이 고양, 서울, 강명, 수원, 평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 GTX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역까지 10분에 도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개성 평양을 연결하는 도로도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뚫리는 지역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주택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거나 한국에 오시거나 뭐 그러면 이 저희가 대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인도에서 비자급여 당하고 집을 얻으려고 대출을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됐었어요. 4대 보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또 교단 선교부나 단체에서는 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과세 세금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대출이 정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민의료보험을 3개월 이상 냈다든지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내면은 그거에 관계된 증빙 서류를 떼어주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금을 갖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무 보험이 되는 국민의료보험에서도 최저로 잡아줘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증빙을 해서 추정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대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월세도 대출이 되고 전세, 주택 대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아파트는 문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문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안식간 돌고 돌고 돌다가 아들 집에 눈치 보다가 딸 집에 눈치 보다가 힘들었는데,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들이 한 34평 정도인데 한 1억 7천,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1억 5천 막 이런데 사는 게 1억 6, 7천밖에 안 되니까 전세 대출이 7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나 딸들이 살았던 뭐 그런 것좀 월세를 좀 합하고 뭐 이렇게 보증금 합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 집을 사셨는데 34평짜리 집인데 7평수 방 3개인데 이쪽은 지방이라 10평을 더 줬대요. 발코니들. 그러니까 44평이죠. 넓은 집이죠. 여기에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게 55만 원이래요.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30만 원은 상환금, 원금 상환금, 25만 원이 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1, 2년 장기 거주할 때한 2천에 6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자기 원금 상환금을 계속 30만 원씩 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 아파트를 자기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주택이 있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통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파주에 지금 9월 통계를 보면 지금 외국인이 12,000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비등록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막 3만 8천 명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문산에 5일장이 있는데 5일장을 서보면 한 5, 600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장에 와서 물건 사가지고 가서 이쪽에 식품 공장이 많아요. 식품 공장에 들어가서 또 가구 공장에 가서 일하시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냥 아파트 싸니까 거기 산다. 이거는 사실은 가슴이 안 설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나 또 비자급여 때문에 돌아와서 여기 다문화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할수 있다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흥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산읍에 보면 이런 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재밌어요. 이 아파트 상가에 요렇게 한 평이 6평이에요. 6평짜리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구매가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빌리는 게 아니고 구매인데. 근데 이 안에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를 한 20개 정도 구매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 장설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나라 음식 먹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그 마을회관 센터처럼 베트남 마을센터회관, 남아공 마을센터회관, 케냐 센터회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별 이렇게 백화점처럼 이렇게 되는 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냐? 홍수로 두 번 이 지역이 잠겼대요. 그리고 미군이 빠지고 상권이 가라앉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는 안목에서는 여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최근 4, 5년 동안에 큰 비에도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안 되는 자리라고 보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1,100만 원에 이런 가게를 얻어서 다문화하는 우리 현지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NGO 전문가들이 또 와서 보니까 여기 NGO가 와서 한글 학교도 하고 그들 직업 교육도 하면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최적합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이 친구들이 DMZ 안에 민통선 안에 농사를 지러 가는 케이스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민통선 안에 있는 땅들을 주인이 서울 사람들인데 땅에 빌리는 값이 뭐 5,000평인데 1년에 5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과세를 하거나 뺏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와갖고 컨테이너 하나 안에 살게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도 창출해주고 또 선교사들은 이제 수입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뭐 장단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 이런 농사 짓는 일들. 그리고 DMZ의 지금 분위기가 여기에 UN 평화대학원이 들어오려고 유치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고 숭실대학교 통일 아카데미, 뭐 탈북민 선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파주에 그 UN전 때 그 UN들이 들어와서 전사했던 곳들을 나라의 무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 광탄면에는 브릿지 오브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테헤란로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문화 유적지를 정부하고 잘 연결을 하면 또 관광과 돕는 일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도 이제 닭이 이제 양계 이런 일이 많은데 알을 낳으면 이제 폐사할 닭들이 이제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드나 봐요. 그런데 그 폐사할 닭들을 저희가 이제 원래 나라를 넘어가는 게안 되잖아요, 동식물이.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이제 애매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 폐사할 닭들을 북한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면 북한에 가서 한 2주 동안 닭들이 금식을 하면 알을 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닭이 그 알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설물들이 이 지푸라기 속에서 발화가 되면은 굉장히 값비싼 그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은퇴 선교사님들과도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 굉장히 찾았거든요. 지금 은퇴 선교사님들은 뭐 이렇게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도 이게 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산에 갔더니 여기 금산 별무리 학교라고 하는 별무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자기들끼리 그냥 공교육 속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안 하게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15가정이 모여서 한 가정당 3천만 원씩의 어떤 그 비용을 냈대요. 그리고 이거를 잘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농림부에서 18억을 지원했대요. 그래서 18억을 지원을 한 것을 갖고 농촌에 땅을 사서 거기서 3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한 가정당 150평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이 마을 안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 지금 학생이 한 250명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서 잡을 보는데 이거는 지방자치정부가 되는 금산시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선교사 공동주택,
뭐 통일촌, 선교촌, 다문화, 뭐 이런 DMZ의 농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을 잘 그림을 만들면 우리가 이 문산 쪽에 선교사 마을을 한번 마련을 해볼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나 그래갖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또 이제 통일 관련, 선교 관련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게 방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 활성화해서 살을 붙여갖고 미래 선교 전략이 나오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분리 쓰레기 왜 이렇게 힘들고 또 한국에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법들이나 관공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한국에 왔는데 정말 모르겠다. 뭐 이런 것 좀 잘 정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KWM에서 힘을 모아갖고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목차를 제가 넣었나 모르겠네요. 안 넣었군요. 여러분 그 거기에는 아마 넣었을 거요. 제가 그 7페이지 보면 그 거기 목차를 쭉 넣습니다. 한국에 오면 어디 가실지 뭐 임대를 하고 전세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이 또 필요로 하는 정보들 뭐 CGV는 KT 전화 라인이고 메가박스는 SKT 라인이고 막 모르시죠?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놔서 이 책 한번 보시면 그래도 한국에 오시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가 제 얘기 듣고 디자인을 해줬는데 이제 책을 만들어서 PDF로 만들어서 선교사님께 드리려고 하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PDF가 어려우시니까 넘기는 책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오시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으로 이제 저희가 큰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R&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선교계의 흐름을 누가 비꼬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55세의 남성이 25세의 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나이가 조금 있거나 또 전문가라고 하는 선교 전문가 그룹들이 계속 선교 전략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장이나 또 실제로 써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이게 선교 정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아래 위가 양옆으로 좌우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또 저희는 좀 너무 남성 위주의 선교 정책들이 많았었잖아요.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선교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떠한 것을 지금 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리세팅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콘센서스, 일치를 갖도록 하는 서로 같이 얘기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많았고 어쨌든 저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KWM에 왔죠. 미래 한국 선교 개발 센터장으로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모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위원들 여기는 사실은 한국에 지금 30, 40대가 잘 모여야 돼요. 근데 이 30, 40대가 정말 잘 준비돼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 30, 40대의 R&D 그룹을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좀 자유롭게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은 한국연구재단 이런 데는 막 박사학위자들 계속적으로 팔로우업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렵게 선교학 박사 논문 쓰면 그 이후에 활용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서 왜 연구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좀 들어보고 또 그분들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분들이 5명 모이면 또 같이 모이고 10명 모이면 그래서 좀 저희가 선교 R&D를 할 수 있는 전문 집단으로 이제 그분들을 네트워크하는 일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있지만 저희 KWM에서 해야 될 일들이 고신 선교부의 R&D 모임이라든지 또 CCC의 미래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기관의 R&D 하는 분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교와 결합해서 R&D를 만드는 일들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R&D를 아무리 해도 저희도 또 55세의 남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선교 후보생들, 준비생들, 신학생들, 청년들과 이 R&D를 같이 한번 콘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이런 모임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환영하고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래 할머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할머니인데 그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인가 그래요. 그 유튜브에 그 수잔하고 또 구글의 샌다이 피차이가 이 정말 유튜브 사각지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구글 회의나 유튜브 회의 때 리더십 회의 때 이 할머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녀 김유라가 이 할머니의 일상을 찍어주면서 이것이 이제 잘 나가는 것처럼 저는 그 이런 요를 좀 잘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이런 오지에서 이제 그 바누아투라는 지역에 살고 계셔요.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자료들이 그 핸드폰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포항에 어떤 그 기쁨의 교회라고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 영상을 좀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줬으면 좋겠다. 와서 좀 자막도 예쁘게 좀 편집도 해주고 유튜브에 좀 올려줘라. 그러면 또 자막을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힌디어로 하면 또 미국 부자가 후원할지 중국 부자가 후원할지 인도 부자가 후원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일이 지금 선교사님들에게는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라고 했더니 강의 끝나고 부부들이 다섯 가정이 찾아왔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뭐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여기는요. 저는 한동대 교수입니다. 여기는요. 카페를 요번에 100평짜리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같이 공유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시간 제한상 좀 적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R&D가 지금은 우리가 같이 선교지의 일들을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더 좋은 선교 동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이제 저는 그 30, 40대의 한국 청년들 또 한국의 주부들, 남자들이 선교 동력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꾸 다음 세대 하면 10대, 20대인데 그 10대, 20대들이 영향을 받는 30, 40대에게 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50인데 저희 때만 해도 뭐 하영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이 얘기할 때 선교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30, 40대는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방송에서 얻고 소위 이제 한국에는 분당 5인방들이 있습니다. 분당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셔갖고 방송을 그들이 많이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말씀인데 선교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선교사로 그 말씀 듣고 선교 가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아주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 30대, 40대 친구들이요. 대부분 한국에 있으면은 막 대출을 받느라고 1억, 2억씩 다 빚이 있어요. 월급이 3,400만 원인데 5일 안에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선교에 대해서 그럼 뭐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이 친구들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제일 많이 간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남아공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들이 어떻게 선교할지를 잘 연구해 주시는데 저는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주재원들이 많았어요. 삼성, LG, 현대. 너무나 좋은 선교 동력이었어요. 이들을 잘 훈련시키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을 선교학 석사급으로 공부시킬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7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온라인 교육을 20%로 제한했지만 이제 99%를 해도 어디서든지 온라인 공부해도 학사 석사를 주기로 허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또 연구를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들 한글 교육, 뭐 한류, 뭐 현지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교육 플랫폼을 잘 사용하면 온라인 학점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막 그냥 그동안 얼마나 비싸게 뭐 미국 가서 공부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좋은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잘 우리가 구성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또 자녀들이나 사모님들 또 우리 남자 또 선교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돼서 정말 저희가 잘 하면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임들을 R&D 모임에서 계속 연구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장 선교사님들이 이런 연구 결과에 계속 주목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쭉 나눴고
저희가 이제 1번부터 12번이 한 3, 40가지의 주요 연구 중에서도 제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 이제 저희 KWMA 홈페이지 안에 미래 한국 선교 개발에 들어오시면 요 연구 주제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아, 나 요거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리더십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진짜 인도에서 한 있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딥러닝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되는데 아 이거 누군가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두 번째 PhD 논문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사역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5년, 10년 뒤에 미래 선교를 같이 연구하고 준비할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정보도 배우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록으로 제가 11페이지짜리 자료에 보면은 코로나19에 그 어떤 뭐 세미나 됐던 얘기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고신선교부에서 부탁받은 거를 제가 이제 부록으로 넣어놨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부탁을 받고 아까 한 10분, 15분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그릇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깨끗이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쓰임받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같이 쓰임을 받아서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현장 선교사 가려고 준비를 오랫동안 했지만 저는 이제 선교학 석사를 선교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 연구를 공부를 했고 또 그러고 나서 선교지 가려고 그랬더니 넌 선교지 가는 것보다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선교 행정의 리더십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또 본부 리더십들을 연구하게 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있지만 또 선교지에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선교사역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여러분 있으면 참 외롭습니다. 본부에 있다고 후원도 많이 주고 또 교회를 어디 가려고 해도 가기가 되게 애매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선교사님들이 그 지금 이 시대에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잘 무엇인지 분간을 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좋은 동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제 강의 후에 강의에 대한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또 숙제를 주시면 제가 숙제도 풀어드리고 또 선교사님이 오시면 뭐 제가 어쨌든 작은 것이지만 여기 노량진 KWMA가 노량진에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선교 정보도 얘기하시고 지난 한 20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서주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현장 듣는 게 저한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아공 선교사님들 강의 준비 다른 강의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장신대 강의 준비하고 수요일 날 저도 광주에 내려가서 또 청년들 뭐 한 400명 모였는데 거기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 강의가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도 많이 좀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그랬고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강의 이후에 저 자신도 계속 남아공도 연구하고 또 여러분 그